안녕하세요. 클리어센터는 제가 옮겨요. 봉준호 감독님이 상을 하나 받았죠. 근데 상을 저는 제가 리딩을 할 때 올린 지가 한 달 됐나, 이제? 3주 좀 된. 제가 처음 비디오 올리기 시작할 때가 한 3주 됐을 거예요. 그때 올렸어요. 봉준호 감독님 것도. 근데 상을 여러 개 받는 걸로 저는 짐작을 했어요. 솔직히. 상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몇 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좀 골든글로브 상도 좀 실망했어요. 왜냐면 얼마든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화예요. 근데 외국어 영화상 그런 거 하나 주잖아요. 물론 상이지만 이제 미국 영화가 그렇게 훌륭했으면 지금도 상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4개, 5개 막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렇게 보수적이고 그렇게 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예요, 미국이. 미국 하면 굉장히 선진국이고 굉장히 뭐 발전됐고 이럴 것 같죠? 그 반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오히려 한국이 더 앞서가는 면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모로. 제가 볼 때 여기서 상상도 못하는 걸 한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지 할 정도로 깨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틀에 갇혀서 벗어나질 못해요, 사람들이. 진짜로 보수적이에요.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상을 받을지 가르쳐주세요. 메이저 아카나. 메이저. 오 마이 갓. 메이저 아카나가 도대체가 몇 개야, 이게?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카데미상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현재예요. 근데 봐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문화가. 너무 다르고 너무 자기네들하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템퍼런스라는 거는 화합을 말하는 거예요. 화합을 말했는데 생각을 하면은 이 미국 영화 와 한국 영화가 다르죠. 영화는 영화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남이 다른 사람들한테. 고리타분하다 못해서 진짜 새 신세대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 다음에 이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완성도 말하지만 과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까? 과연 이 영화를 아카데미상에 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봐요,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 소원을 다 이루고 기뻐서 사실은 중요한 게 이제 아웃컴 위치에 나와야 돼요. 근데 아웃컴 위치에 안 나오고 저런 데 나왔어요. 그렇지만 상을 받아요. 분명히 받아요. 나오지 않아, 위치에 가지 않아도 이런 리딩이 나올 때는 확률이 높아요. 상을 주는 분이 아마 여자분일 거예요. 별을 따다 봉준호 감독님한테 주는 거예요. 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니면은 이게 상이에요. 그 골든글로브 상 있죠? 벌써 이미 하나 받았어요.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과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깜빡. 이게 과거예요.
상을 받았다고 벌써. 그리고 만족을 하는 거죠. 굉장히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것도 역시 Two of Wands. 뭐냐면은 파트너십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이라는 게 결국은 이 영화와 봉준호 감독님이 만나는 거죠. 뭐냐 그거는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다 건너 사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대변화. 완전히 전과 후가 다른 그런 대상들을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또 받을 거예요, 상을. 이거는 상을 받았는데 또 받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예요. 대변화. 내 인생을 바꾸는 대변화. 또 오는 거예요. 또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대하는 거죠. 바라는 거, 희망. 저 상을 또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의논들을 막 하고 있어요. 아카데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상을 줘야 될까? 무슨 상을 주지?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상 반드시 받아요. 원래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이 카드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썩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어요. 여기서만큼은 다른 인디케이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상을 꼭 받는 거로 보여져요. 상을 받을까요?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카드를 클러리파잉 해달라고. 봐요. 만족을 너무너무 하는 카드예요.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돈도 많이 벌고. 여기까지 봉준호 감독님의 아카데미상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받는 걸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